오는 11일 한국평신도 희년 폐막을 맞아 어제 이 시간엔 한국천주교의 뿌리인 공소의 어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거 신앙을 꽃피웠던 공소는 지금 신자들의 고령화 등으로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소의 현재 모습과 미래, 장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만 있고 성직자가 없던 시절, 신앙을 꽃피웠던 공소.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이곳도 이제는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소가 사라지는 원인은 신자의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돼제공소도 여러 이유로 신자가 줄며 이젠 성당 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6명이 하는데 남자는 저 하나고 이제 여자들이 6명인데 저 5명인데요. 다 80 먹은도 의령만들이에요. 80이 넘고 이제 80 안짝 있는 사람 둘 뿐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신앙 공동체의 해체입니다.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신자가 줄면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공소회장을 할수 있는 그런 분도 없고 공소 안에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뭐 신자 3명, 4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형성이 안 돼. 과거 신앙 공동체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요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공소는 마을 사람들의 기도처이자 사랑방이었고 또 공부방 역할을 했습니다. 신성공소 회장인 임춘남 베드로 씨는 어렸을 때 교리문답을 틀리면 신부님한테 호되게 혼나곤 했다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가 커지고 길이 닦이며 공소엔 삼종 소리마저 멈춰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선태 주교는 공소가 줄어드는 건 교회가 막을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주교는 사랑과 섬김, 배품이라는 교우촌의 정신을 본당에서 되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교우촌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모습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좀 정리하고 그것을 일선 본당 안에서 이렇게 적용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 주교는 교회가 그동안 양적 팽창에만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선 교회의 시작인 공소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신앙과 교우촌 믿음 사례를 발굴해 피정과 순례의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를 잃어버린 우리의 정신을 되새기는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